2년 5개월 만에 증시에 복귀한 신라젠이 본격적으로 항암신약 연구개발에 돌입합니다. 이전 팩사백 단일 물질에 의존했다가 임상 실패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신라젠은 앞으로 여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연구 중심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 작년 7월 최대 주주를 변경하고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해 심폐소생에 성공한 신라젠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신라젠은 어제 지난 10월 상장 유지 결정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를 열고 신규 연구개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신라젠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은 항암바이러스 SJ600 시리즈와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BAL0891, SJ600 시리즈는 신라젠이 자체 개발한 항암 바이러스 후보 물질입니다. 종양에 직접 주사가 아닌 정맥 주사 방식으로 전신에 투여할 수 있어 고형암은 물론 전이암까지 직접적으로 약물이 전달 가능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SJ607은 정맥 투여 시 혈중 보체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항암 바이러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체 조절 단백질 CD55를 바이러스의 외피막에 발현시켜 혈액 내 항암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500%나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도입한 항암제 후보 물질 BAL0891은 이미 미국 FDA의 임상 시험 계획을 확보한 만큼 이달 중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시작하고 빅5 병원 중 일부와 협의해 국내 임상에도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3중 음성 유방암 등 난치성 암종을 겨냥해 임상을 진행한 뒤 혈액암 등으로 적응증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면역 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팩사백은 내년 3분기 중 신장암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합니다. 신라젠은 임상시험에 진입하기 전 기술 수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전 임상 단계에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 자사 약물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조기에라도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유망 파이프라인을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추가로 지속 개발하는 그런 노력은 신약 개발 회사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라젠은 팩사백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혜입니다.